정감록과 교감유록 예언서 속 정도령 2025년 한국에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3대 예언서인 정감록, 교감유록 그리고 송화 비결을 바탕으로 2025년 한국의 운명을 예측해보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예언서들은 그들의 시대를 넘어서까지 미래를 암시하며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 예언서들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어떨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3대 예언서 하면 정감록, 이 정감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 왕조의 붕괴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언한 서적입니다. 백성들은 당시 조선의 부패와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고 예언서 속 등장하는 정도령이라는 인물은 그러한 절망을 구원할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역사적 사건을 적중시킨 예언 덕분에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언된 후천개벽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감유록을 보면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미래를 그리며 특히 전쟁, 재난, 그리고 종교적 갈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결국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안정과 조화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과도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송화비결, 조선 말기의 예언서로 경제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결국 한반도가 극복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서 속에서 묘사된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공감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예언들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이후의 한국의 정세와 경제적 전망을 살펴보면요, 경제 상황에서는 2025년 한국 경제는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국제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IT 기술 산업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수 시장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형을 보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은 여소야대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야 간의 대립은 깊어졌지만 예언서에서 예고한 혼란 속에서 새롭게 나타날 리더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관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예언서에서 예고된 전쟁과 갈등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듭니다. 2025년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결합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해결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예언서들이 바라본 2025년 이후 한국은 정감록에서는 새로운 리더의 등장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변혁을 예언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도령 같은 인물의 출현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타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토약을 이끌어갈 인물로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격암요록을 보면 전쟁과 갈등 이후의 평화, 현재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비유하며 그 뒤에 찾아올 평화로운 시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과 국제적 갈등은 계속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 것처럼 한국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화 비결에서 언급된 경제적 도전은 2025년에도 한국의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키면서 내수 시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송화 비결이 강조한 경제적 회복과 혁신이 2025년에도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술 혁신과 세계 경제에서 입지를 넓혀갈 것입니다. 조선시대 3대 예언서들은 과거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담아낸 중요한 예언서들입니다. 경감노, 격암요록, 송화비결은 모두 이기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제시하며 백성들에게 경각심과 위로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도전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평화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예언서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에 다시 등장할 새로운 리더가 과연 정도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와 같은 유익한 역학적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